아빠 까빠르. 안녕하세요. 바다 라일라입니다. 지금은 2021년 2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. 평일 대낮인데도 제가 이렇게 방구석에 있다는 거는 뭘까요? 바로 휴가기 때문이겠죠. 허나 황금 같은 휴가인데도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다? 한국 집에도 못 가고 말레이시아 국내 여행도 못하고 그 이유는 너와 내가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. 이제 언급하기도 지긋지긋합니다. 아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에서 아주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. 아주 자다 지겨울 때까지 잠을 쿨쿨쿨 계속 자고요. 자다가 깨면 또 유튜브 보다가 졸릴 때까지 계속 보고 또 자고 또 유튜브 보고 이러던 와중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한테 오늘 또 영상 하나를 추천해줬네요. 그 영상이 오늘 제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바로 김경일 인지심리학자분이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강의 내용의 일부인데요. 사람의 욕구와 욕망은 또 다른 욕구와 욕망으로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다,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한테 적용해보면 저의 욕구와 욕망, 한국에 가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말레이시아 여행도 하고 싶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싶고 이런 욕망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이 B라는 대체 욕망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A라는 욕구와 욕망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바로 우리의 뇌가 절묘한 착각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지금 방구석을 나가서 이 B라는 욕구와 욕망을 대신 채워넣어주러 가볼 겁니다. 그게 뭘까요? 정답은 바로 이 B에 있습니다. BBQ입니다. 오늘의 고기 굽는 영상 함께 보러 가실까요? 훈연칩은 메이플이랑 히커리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뭐로 할까요? 돼지고기만 할 거니까 메이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히커리로 하겠습니다.
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. 가까이 있습니다. 아직 해가 덜 져서 좀 되게 덥네요. 이제 고기 올려놨으니까 30분 뒤에 뚜껑을 열어볼 거예요.
You know, I get emotional because of this smoked pork belly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엔 더 맛있는 고기로 구워드릴게요. 안녕!